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은 1장 고린도 후서 1장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자,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의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잘 양육했죠. 바울이 글로서 표현할 때는 본인도 고백하기를 내가 말하는 데는 졸하지만 글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예리하게 그리고 때로는 아주 아프게 그리고 때로는 위로가 넘치게끔 해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의 문제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스테네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1차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권면했다면 2차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는 문제 어떤 해결자로서 도움자로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들려온 소식에 따라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오늘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앞절에서 봤듯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위로자라고 바울이 하나님을 또 다시 한번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데 그 넘치는 은혜는 위로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권면과 위로와 권능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그렇게 선포되어졌고 그렇게 받은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어떤 힘든 역경 환경 속에 있는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두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보십시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가 그 8절에 앞으로 나올 이야기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복음 때문에 받는 오해입니다. 사랑 때문에 받는 아픔입니다.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 사랑 때문에 받는 아픔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전하는 사랑을 모르면 상대방은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던지는 섬김을 그 사람들이 잘못 받으면 오해하면 또 그 섬김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전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받는 그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정말 그들의 모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주는 그런 위로인데 그 위로가 바울에게 넘친다는 거죠. 또한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 받는 위로.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오히려 감사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이 우리는 수없이 많아. 수없이. 제가 목회 40년 하면서 뭐 별별 고난은 진짜 말들은 다 들어봤어.
근데 우리는 들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바람이 태풍이 분다고 해서 내 삶이 거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내가 딱 정립을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좌우의 양쪽에 그 바닷물이 뭐가 됐다 그랬죠? 벽이 됐어요. 여러분, 가는 사람들이 오, 저 물 저기 쏟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안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길을 그냥 빨리 뭐 뒤에서 애굽 백성이 쫓아오는 것은 둘째치고 이 바닷물이 그냥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그냥 죽어라고 달렸을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좌우의 벽이 딱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애처로운 마음으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 대신 주님이 나를 지켜줘도 우리 육신은 때로는 연약해서 이렇게 저렇게 쓰러질 때도 많아. 때로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외치고 섬기고 사랑해도 수많은 또 가시들이 나를 찔러대.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받는 위로라고 하는 말은 위로해 주는 자든 물론 있겠지만 반대로 고난도 때로는 위로가 된다. 여러분, 고난도 때로는 우리의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이게 삐딱해지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삐딱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건 순 가짜입니다. 삐딱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내가 정립하고 십자가의 관계성이 내가 있는 상태에서 걸어가면서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복음의 고난은 큰 위로가 되기도 해요. 때로는 그 위로, 그 고난이 감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 지나왔던 과거의 삶을 보십시오. 고난이 감사가 됐던 시절이 있다면 하나님 이때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셨군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환난당한 것도 우리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며,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바울의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은 오히려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다른 이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준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고난이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저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어떤 것도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꺼리 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이 관계가 정립이 되면 그러면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바울 일행, 복음 전도자들이 받는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된다면 바울은 죽는 것도 불사한다 그랬죠. 죽는 것도 불사하겠다. 너희를 위한 거라면, 너희가 구원 얻는 길이라면 나는 죽는 것도 no problem,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담대한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말 한마디 들어도 이런 감정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흘러가는 물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견고한 믿음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을 받든 위로를 받든 다 너희를 위한 것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많은 분들을 뵀지만 사람은 이렇게 해서 실망하고 저렇게 해서 실망하고 그 실망이 잦으면 나중에는 자포자기가 돼요.
자포자기가 되면은 결국은 내가 하던 일을 멈추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목회하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나는데 사람을 바라보면 힘이 쭉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힘이 쭉쭉 빠질 때 내 마음을 잡아주는 게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른받은 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쓰시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납니다.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힘을 내야지 하면서 힘이 일어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힘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힘으로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러니까 환난도 위로가 되고 위로도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은사를 가졌고 좋은 언변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희는 서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물론 다는 아니, 고린도 교회가 다 분파를 나누고 다 문제가 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 안에 있지 않겠어요. 6절 중반전에 계속 말합니다.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 위로가,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고난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 편도 안 들고 저쪽 편도 안 들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당파를 문제를 짓고 어떤 삶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도 있는가 하면은 또 그것을 옹호하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라고 반대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도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한쪽 길에 치우쳐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지탄을 받을 수 있겠죠. 당신은 어느 편이든지 서라. 이쪽이든 이쪽이든지 하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는, 이기는 능력, 또 삶의 환경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능력, 저는 여러분들 믿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생활 안에 이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서든지 딱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비록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부족한 가운데서 뭐가 의고 뭐가 불인지는 최소한 구별을 하고 또 이런저런 일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말씀에 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비록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려운 문제에 휩싸여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이런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나는 고린도 교회 너희를 믿는다. 너희 복음을 들은 복음을 받은 너희를 나는 믿는다. 복음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걸 나는 믿는다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그러하여금 견디게끔 하고 문제를 이기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대사도 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소망 안에 견디고 나갈 줄 믿는다라고 위로의 말을 던지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 힘이 곧 위로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고난에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한 자가 그래서 됐다. 이렇게 이런 말에 휘둘리고 상황이 휘둘리고 이래서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단련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어지는 믿음. 여러분 우리 뭐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쭉 훑어보면 정말 피 흘림의 역사가 구석구석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그런 수많은 피 흘림의 역사 속에서도 오히려 더 기독교는 복음은 견고해졌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경고의 증거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더 확장되어서 지금 오늘날 이때도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나누는 것처럼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의 능력은 무시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없어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위로가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은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거를 고린도 교회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고난에 참여해서 이기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함으로 또 강건해지고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업장도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어디서든지 위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 아침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